많이 씹을. 아이고. 날씨가 춥지만 상쾌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엄마도 아프고 도현이도 아픈데 그래서 아까 도현이가 8시쯤에 일어나서 제 옆에 계속 앉아가지고 제 옆에서만 계속 장난을 치던데 제가 그냥 계속 잤거든요. 그랬더니 잠깐 칭얼대다가 또 옆에서 또 자서 지금 이제 9시 40분입니다. 1시간 정도를 더 잤네요. 아플 때는 잠도 많이 자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저는 모유를 계속 줘서 이제 털털 털렸습니다. 없어요. 자, 엄마 이유식 주러 간다. 따. 먹어봐, 맛만 봐. 배고플 거 아니야. 다 먹었다, 따. 잘했어. 잘했어, 따. 잘 먹었어. 이제 기저귀 가자. 길죠? 아이고, 진짜. 알았어, 알았어, 엄마 다 했다. 맛있어? 뭐야, 자. 리링을 하고 날이 생각보다 좀 많이 춥고 그리고 구름이 잔뜩 꼈어요. 오늘도 방콕. 그리고 살이 쪘어요. 살이 너무 많이 쪘어. 2kg가 훅 쪘어요 갑자기. 아프니까 괜찮아.
이거 이제 잘 자고 일어났어요. 이뻐 멍실이. 저는 어제 남편이랑 빵을 둘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어제 만든 빵을 오늘 한 번 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계란이 뽀로로 틀어주고 지금 뽀로로 산매경에 빠져있어요. 그 방금 제가 지금이 2시 반이라서 간식으로 스윗빈을 좀 주려고 집에 스윗빈이 있길래 정말 오랜만에 스윗빈 트라이 해봤는데 한 3, 4숟가락 먹고 안 먹네요. 아 그리고 저희 언니가 한국에서 이 헤어밴드를 보내준 게 있는데 도현이는 머리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헤어밴드를 착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리폼을 할까 하는데 아 좀 아깝기는 해요. 한 번도 쓰지도 않고 이거 그냥 뭐 가격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운데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이거 핀으로 이렇게 해서 꽂고 쓰면은 이렇게 되나. 얼마나 이뻐. 가만히 있네. 딸 가만히 있네. 마음에 들었어? 딸도? 아, 이쁘다. 오니 미안. 리폼 해보겠습니다. 짠! 완성입니다. 엄마 봐봐. 오! 아! 저는 빵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까매요. 흡성탕을 했더니 역시나. 도현이한테도 한 입 주고 엄마도 한 입 먹고 너는요? 빵 좀 보여드릴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벌써 제가 몇 조각을 먹어서 짜잔! 짜자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약간 카스테라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만들고 나서는 밖에서 카스테라 빵을 못 사 먹겠어요. 맛이 좋다. 도현이는 오늘도 이유식은 한 끼도 안 먹고 미음만 조금 먹었네요. 배고플 텐데. 그래서 지금 모유를 엄청 자주 주고 있어요. 원래는 그 먹는 타이밍에 주게 되면 가슴이 딱딱해져요. 이건 약간 15금인가요? 19금인가? 어쨌든 이거는 어덜트용으로 약간 딱딱해지는데 그때가 이제 아이한테 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제 가슴이 스스로 언제쯤 줘야겠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건 없고 대중 없이 그냥 계속 딱딱해지고 엄청 양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딱 그때 딱 주면은 되거든요. 지금은 그거 이상으로 주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그때 조금 대현이가 양이 부족할 거예요.
지금 이런 빵 같은 것도 저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어떤 맘들은 식빵을 바삭하게 구워서 간식으로 준다는데, 전 이게 처음입니다. 네, 밀가루도 8개월부터는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밖에서 파는 것보다는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준 게좀더 헬시하지 않을까 싶어서. 잘 먹죠? 이거 나 답답하니까 엄마랑 로비에나 좀 나갔다 올까? 로비에나 좀 나갔다 와야겠어. 너무 답답해. 엄마랑 나갔다 옵시다. 지금 제가 이거 아기띠를 메니까 생각이 난 건데, 어제 도예언이가 글쎄 10시 좀안 돼서 잤는데 한 30분인가 정도 자더니 깨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거의 1시간은. 그렇게 울다가 결국엔 제가 아기띠를 메고, 아기띠를 메고 재웠어요. 정말 신생아 때 그렇게 아기띠 메고 재우고 그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정말 티딩이 시작이 된것 같아요. 그, 잇몸 간지러운 거? 근데 이제 도현이는 콤보로다가 잇몸 간지럽고, 감기 나서 코도 막히고, 머리도 땡땡거리고, 아마 여러 가지 콤보로다가 다 겹쳐서 더 잠을 못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저는 이제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다시 친구랑 TV를 오랜만에 또 시청하고 있어요. 잘하네? 따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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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라. 따그라, 따그라, 따그라. 따그라, 따그라. 이거 핸드폰만 자꾸 그냥 뺏어서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이거 이제 그렇지, 이거 되니까. 와, 도현이 핸드폰 이렇게 반짝반짝거려. 응? 없어졌지. 어디 갔어? 도현아 어디 갔어? 내가 감췄잖아 이러고 그때 이러고 뭐지? 그러다니까. 이러고 봐. 어우, 감기가 나야 어딜 나가든지 말든지 할게. 아, 콧물이. 지금 기침 또 하죠? 흰 콧물이 나오다가 이제는 노란 콧물이 나오는데 기침도 조금 하고요. 저도 조금 하고. 아직까지는 그래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다행인 건 열이 안 난다는 거. 일단 왜 이렇게 불안하게 앉아있니 항상.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는 푸푸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